어제 마감한 카카오게임즈 일반 투자자 청약은 경쟁률 1,500대 1이 넘는 높은 인기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59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구체적인 청약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불렸던 SK바이오팜의 지난 6월 청약 당시 증거금으로 역대 최대인 30조 9,899억 원이 몰렸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에는 그 두 배 가까운 58조 5,5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은 1,525대 1로 증거금 1억 원을 넣은 투자자는 약 5주를 배당받게 됩니다. 공모가가 2만 4천 원 기준으로 약 12만 원어치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SK바이오팜처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된 뒤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할 경우 주식 평가액은 31만 2천 원으로 오릅니다. 이 최적의 시나리오가 실현돼도 첫날 수익은 19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반 투자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은 얼마 안 나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과열이 됐을까요? 네, 유동성은 넘치는데 금리는 사실상 0%대인 상황에서 원금 손실 없이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올라 있어서 상장 주식을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으면 소액이라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몇억 원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2030 세대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까지 동원한 데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자산 규모가 있는 중장년까지 대여급 공모주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